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 볼 건데 여기서 특이한 게 corto, 짧은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표현부터 읽어볼게요. Estoy corto de dinero. 한번 더. Estoy corto de dinero.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우리 estar 동사 하면 상태인 거잖아요. 나는 지금 corto, 짧은, 뭔가 이런 상태다. 뭐가? dinero. 우리 짧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지점에 도달하는데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짧으니까. 이때 여러분들 estoy는 yo, 나일 때잖아요. 누구인지에 따라 몇 명인지에 따라서 corto는 corta, cortos, cortas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른 예문 통해서 좀 볼게요. 첫 번째, estoy un poco corto de dinero. 한번 더. Estoy un poco corto de dinero.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여기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거죠. 아, 나 돈이 좀 부족해. 조금. Un poco. 두 번째. Estamos cortos de dinero. Estamos cortos de diner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여기서는 우리들이죠. 야,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돈이 없어. No tengo.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이게 막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는 조금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할 때 쓰실 수 있어요. 보통 이 표현은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 많이 쓰이는데 뭐대 뒤에 tiempo를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우리 꼬르또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